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틱톡 인수전에 지금 오라클이 등장했다는 그 내용을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어제 S&P 500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다 해서 이런 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뭐 카톡으로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 3386 수준을 넘었더라고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빅스도 지금 21.51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. 어제 조금 올랐지만은 뭐 보합이라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엄청납니다. 그쵸? S&P가 요거 팬데믹 요때 확 빠졌다가 진짜 이거는 완전 V자잖아요. 그치? V자 이렇게 완전 V자를 그렸어요. 엄청난 겁니다. 이게 팬데믹 이전에 세웠던 그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거예요.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. 그쵸? 이건 좀 의미가 좀 커요. S&P이기 때문에. 자, 이거는 뭐 이걸로 그냥 끝내고. 아, 요거. 그쵸? 제가 GIF 파일들을 쭉 이래서 찾아갖고 넣었는데,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, 그다음에 트위터가 또 갑자기 등장하고 그리고 그제 여기 오라클 매트릭스에 나오는 오라클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전 제가 틱톡 관련된 영상 한 두세 개 있을 거예요. 예전에 올렸던 거 그걸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두 개, 세개 또는 네 개 업체가 있을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개 업체가 일단 나왔어요. 트위터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. 그쵸?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이쪽에 퀘스천마크로 남겨놨는데 모르겠어요. 어떤 업체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누차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소프트뱅크가 그냥 재무적 투자자로 함께 이렇게 어디 오라클이나 트위터랑 같이 이렇게 합세해 갖고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가끔 했어요.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봅시다. 제가 왜 이제 그런 뭐랄까요? 가설을 좀 세웠냐면은 이게 워낙 비싸거든요. 지금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는 10에서 뭐, 50,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근데, 요게, 조금, 틱톡의 모회사, 바이트댄스한테는 낮아요. 바이트댄스는 50빌리언 이상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 회사들이 이큰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 많은 또 파트너랑 같이 이렇게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럼 이 9984는 뭐냐? 요거는 소프트뱅크의 티커입니다. 자, 요게 제가 제 메모장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뭐좀 보면서 정리한 거를 좀 타이핑 해놓은 거를 여기다가 좀 갖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. 자, 오라클의 코파운더가 래리 엘리슨이에요. 근데 특징적인 게 래리 엘리슨은 프로 트럼프예요. 그러니까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 CEO입니다. 그래서 이 틱톡 금지를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래리 엘리슨이 좀 연계돼 있다. 오라클은 그런 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라클은 엔티트러스트 문제가 크게 없어요. 특히 이그 소비 시장에 대해서 별로 걸릴 내용이 없습니다. 엔티트러스트 부분이. 그 다음에 세코야 캐피탈하고 제너럴 애틀랜틱이라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어요. 얘네들이 지금 바이트댄스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오라클이 등장하기 전부터 세코야하고 GA는
바이트댄스에 계속 틱톡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제 이 오라클 뉴스가 탁 터졌죠. 그다음에 오라클을 보면은 주로 엔터프라이즈 비즈예요.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요, 얘네들은.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한다.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특히 라이선싱 쪽이 굉장히 커요, 오라클은. 그래서 요 라이선스가 거의 뭐 오라클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얘네들은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커머셜 비즈니스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거예요. 야, 오라클이 왜 틱톡에 관심을 가질까?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, 아마존의 AWS, 그리고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한테 완전히 발렸어요. 여기는 클라우드 서비스는. 그래서 이쪽이 별로 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시 현황을 좀 보자고요.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50빌리언 이상을 받아야겠다. 그러고 있어요. 그쵸? 그럼 오라클은 지금 돈이 있느냐? 보자고요. 오라클은 지금 최근 분기로 봤을 때 부채가 대략 한 70, 한 5빌리언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debt야. debt.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캐시는요. 캐시는 대략 한 45빌리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가령 틱톡이 시장에서는 뭐 30빌리언 정도가 맞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되면은 부채가 한 100빌리언이 되겠죠. 그쵸? 근데 얘네들이 그 현금 캐시플로 자체가 1년에 1이어에 대략 한 15빌리언 정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. 그래서 재무적 그런 파이낸스 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. 다만 이제 워낙 크니까 30빌리언이라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50빌리언이 된다면은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같이 재무적 투자자들 모아야겠죠.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세코야 캐피탈하고 GA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까지 포함해서 오라클이 갖고 있는 돈으로 이게 충분할 것인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. 지금 어떻죠? Money, 프린터, 브르르 하고 있죠. 무슨 얘기죠? 완전 저금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. 아주 저렴하게. 그래서 요런 게또 있다. 요런 거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런 질문 할수 있겠죠? 그럼 왜 틱톡을 살려고 하느냐, 오라클이. Why죠, why? 자, 저는 이래요. 그 오라클이 무슨 뭐 틱톡을 뭐 운영하고 뭐 이것보다 이런 것 같아요. 그 데이터야, 데이터. 그러니까 틱톡이 보유하고 있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이제 파는 거죠. 마케팅 하면서 셀링 하는 겁니다. 그 데이터를. 그래서 그런 데에 돈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, 틱톡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? 운영은 하겠지만 또 오라클이 그거를 다시 또 스핀업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그 단독 법인이 따로 틱톡을 운영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
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 오라클이 가장 핵심적으로 틱톡을 인수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제가 봐도 데이터인 것 같아요. 특히 젊은 층의 데이터, Z세대의 데이터예요. Z젠이에요. 자, Z세대 데이터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?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Z세대는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. 취향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세대예요. Z-Generation이. 그래서 틱톡이 보유하고 있는 이 Z세대의 데이터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될수 있다.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.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뭐 이번 비딩에서 지는 거냐? 저는 또 그렇게 안 봐요. 마이크로소프트도 분명히 처음부터 이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의 경쟁력이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. 뭐냐면은 그 오라클이 틱톡을 인수하게 만들어서 틱톡을 인수하는데 너무 큰 돈을 들였다가 오라클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. 자금 위기에 빠져갖고 MS가 인수해버리는 거예요. 하여튼 이런 조금 좀 재미삼아 좀 말씀드린 시나리오인데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이 비즈니스 세계가 서로 먹고 먹히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. 실은 이 오라클이 틱톡을 인수하는데 인수 전에 나섰다 이 뉴스도 굉장히 큰 거예요. 아무도 저 포함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 오라클이 갖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. 자, 블루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, 오라클을. 오라클이 왜 이걸 인수하려고 했을까? 왜 인수전에 뛰어들었나? 그래서 쭉좀더 들여봤는데, 블루카이라는 이런 데이터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더라고요, 예전에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비슷한 것들을 계속 인수를 했어요. 그리고는 마케팅을 해요. 데이터 자산을 갖고. 자, 이런 게 있던 거, 블루카이라는 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인터넷으로 더 들여다보세요. 플러스, 올 초에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임원을 스카우트 해갔어요. 그리고 CMO 자리에 딱 앉혀놨습니다. CMO가 뭐냐? Chief Marketing Officer예요. 오피스. 자, 생각해 보세요. 오라클이 마케팅할 게뭐 있어요? 그쵸? 기업을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인데. 마케팅은요, 주로 컨슈머 쪽 비즈니스가 있는 데가 주로 마케팅 오피스가 있어요. CMO가 있습니다.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왜 만들었겠어요? 그리고 왜 스카우트 해갔겠어요? 뭔가 컨슈머 쪽에 진출하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이 부분이. 이게 보면은 기사가 올 초죠. 1월 13일.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그 회사를 들여다볼 때좀 이런 식으로 들여다봐요. 저는 숫자를 안 봅니다. 숫자보다는 이런 게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틱톡 인수 전에 뛰어든 거하고 이거하고 또 뭔가 또 이렇게 연계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다 조금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래요. 지금 틱톡 매각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조금 입장이 난감한 상태예요. 왜냐면은
이거를 막았다가는 미국이 그럴 거예요. 자, 봐라. 저 틱톡이 결국은 중국하고 중국 정부하고 뭔가 썸씽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다. 그래서 틱톡은 독립적이지 않다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. 중국이 틱톡 매각을 못하게 하면. 또 매각을 하게 되면은 또 중국 입장에서는 많은 걸또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중국은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행정명령이 언제 끝나요? 보통 대선 이후에 끝나죠. 그러면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린 거가 대선에서 혹시라도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계속 유효는 할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선거에서 졌다고 바로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이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겠나.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다.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10분 활용하겠죠. 내가 재선이 안 되면은 이 틱톡 문제도 굉장히 클 거다.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도 자기를 응원하게끔 뭐 만드는 전략을 필 수도 있겠죠. 하여튼 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